오늘은 연말 특집은 아니고 구독 중인 다이애나님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컨셉으로 만들어봤다. 질문은 민음사 북클럽에서 빌려왔지만 북클럽 회원은 아니다. 질문지는 설명란에 민음사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다. 그런데 질문들을 보면서 답들을 생각해 봤을 때 딱히 특정할 만한 답이 없는 질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언제는 뭐 영상이 재미가 있었나 재미없는 게 이 채널의 정체성 아닌가 싶어 그렇다면 적격이겠네 싶어 만들어 본다. 질문이 많아 가급적 단답 형식으로 빠르게 가보겠다. 그러면 닥치고 시작. 첫 번째, 책 제목으로 자기소개를 한다면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이인성 작가의 소설 제목이다. 두 번째,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요? 가장이라는 걸 빼고 말하자면 국내 작가로는 김혜란, 황정은, 한유주 작가가 있고 국외 작가로 당장 생각나는 건 파스칼 키냐르와 찰스 부코스키 정도인데 확실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다는 건 딱히 없다는 말일 수도 있겠다.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최근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로버트 앤 피어식의 작품이다. 네 번째,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빨리 떠오르는 게 없는 걸 보니 없나 보다. 다섯 번째, 주로 언제 책을 읽나요? 딱히 언제라고 할 만한 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아침이나 오전엔 거의 안 보는 것 같다. 여섯 번째, 나에게 책이라 무엇 무엇이다. 책이란 그저 책일 뿐이다. 책이란 사물에 필요 이상의 감정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일곱 번째, 가장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이라기보다 지금껏 읽어왔던 많은 책 가운데 뭐랄까 일종의 화두라고 해야 하나 오래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다. 다만 모를 뿐이라는 것으로 숭산 스님의 책 부처님께 제를 털면을 읽고 알게 된 것이다. 여덟 번째, 좋아하는 서점이나 북카페가 있다면 북카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수역 부근의 카페 1위를 좋아한다. 그리고 서점에서 올해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건 싫든 좋든 교보문고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 영풍문고는 개인적으로 잘 가지는 않는다. 아홉 번째, 당신을 지름신으로 이끌었던 책과 관련된 굿즈가 있다면 굿즈에 무관심한 편인데 몇 년 전 펭귄 클래식에서 에스프레소 잔을 준다고 해서 지른 책이 있긴 하다. 열 번째, 우울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프랑스 작가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이다. 11번째, 가장 닮고 싶은 캐릭터가 나오는 책은 까미의 이방인이다. 12번째, 읽는데 가장 오래 걸린 책은 오래 걸린 건 아직도 못다 읽은 책이 아닌가 싶은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수학의 정석 1장 집밥밖에 못 봤듯이 과연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다. 13번째, 밑줄 친 문장이 가장 많은 책은 책에 밑줄을 치지 않는 편이지만 포스트잇이 많이 붙은 건 에밀 시오랑의 독설의 방세일 듯하다.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면 되겠다. 14번째, 필사하고 싶은 책은 책이란 걸, 그러니까 소설이란 걸 나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국내 에세이 작가의 소설 일부를 필사해 본 적은 있지만 글씨체도 엉망이고 딱히 필사하고 싶은 책은 없다. 15번째,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은 질문에 딴지를 걸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선물 가운데 책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없다고 본다. 선물하기 전에 받고 싶은 책이 뭐냐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물하는 책은 10중 8구 받는 사람이 안 읽을 확률이 높다. 그냥 도서 상품권이 낫다는 생각이다. 16번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가장 잘된 책은 감정이입이라 해야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속에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인상 깊었다. 17번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내린 책은 아주 옛날에 이문열 작가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을 밤을 꼴딱 새워 읽었던 유일한 책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그건 그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이에 그 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책과 담쌓고 살았기 때문에 막 소설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 무렵 알게 된 이회수 작가의 초중기 작품들도 흠뻑 빠져 읽었던 것 같다. 18번째, 원서로 읽어보고 싶은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이다. 하루키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번역본으로 읽는 하루키는 원서의 하루키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19번째, 정말 마음에 들어서 두 번 이상 읽은 책은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관한 종교적 탐구 같은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다. 20번째, 홀로 떠나는 여행에 가져갈 책을 고른다면 사람들이 휴가나 바캉스를 맞이하여 가져갈 책 목록 같은 걸 뽑기도 하는데 내 생각은 여행을 가면서까지 책을 가져가야 하나 싶다. 여행을 가면 여행 그 자체에 온전히 빠져야 한다는 주의다. 고독하든 심심하든 무료하든 뭐가 됐든 그러려고 여행을 가는 거 아닌가? 물론 바쁜 일상에서 책을 보기 힘들어 휴가지에서 책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좀 별로다. 21번째,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준 책은 삶에 대한 의지라기보다 지혜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책들을 좋아한다. 22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책은 단호하게 없다. 23번째, 책 속 주인공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만나보고 싶다기보다 좀 떨어진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싶은 인물은 파트릭 그 쥐스킨트의 소설 존멋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존멋이다. 24번째, 문장이 가장 아름다웠던 책은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내 작가를 뽑을 수밖에 없겠는데 아름답다기보다 특유의 문장 때문에 애독자가 된 한유주 작가의 문장들이다. 특히나 첫 단편집 달로의 문장들을 좋아한다. 25번째, 1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책은 행복했다기보다 가슴이 복받친다거나 눈시울이 뜨거웠던 작품들은 있었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책을 읽고 행복하다는 감정이 들 수 있나 싶다. 26번째, 당신을 펑펑 울게 만든 책은 이것도 단호하게 없다. 27번째,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책은 열린 결말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에 들었던 결말도 딱히 생각나진 않는다. 28번째,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책은 상투적으로 뻔하게 꼽을 수 있는 작품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 빼고 굳이 쥐어짜내 생각나는 건 김혜란 작가의 단편 성탄특선이란 소설이다. 29번째, 나는 어떤 책의 뭐뭐처럼 연애하고 싶다. 주로 읽는 책들 가운데 핑크빛 연애가 나오는 책들은 없었던 것 같다. 현대소설에서의 연애란 거의 대부분 비극이거나 슬픈 결말 아니던가? 30번째, 종이책과 전자책 중 선호하는 독서 방법은 물론 종이책이다. 전자책은 감성적으로 가까워지기 힘들 것 같다. 그 편리성이야 인정하지만 손과 눈으로 느껴지는 종이책만의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31번째, 당신이 선호하는 독서의 계절은 러시아에서 많은 대문호가 나온 이유가 특유의 겨울 날씨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독서의 계절은 겨울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빙하기가 된다면 죽을 때까지 짱박혀 책이나 읽다가 죽는 것밖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다. 32번째, 작가가 된다면 꼭 써보고 싶은 장르는 지금껏 읽어왔고 앞으로 읽을 소설들이 주로 문학소설들이기 때문에 아주 긴 재미없는 장편 문학소설은 어떨까 싶다. 33번째,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질문은 낯선 독자를 만나 받는 질문이 그리 반가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하고 싶은 질문 역시 없다. 34번째,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바꾼 책이 있다면 책으로 그런 게 가능할까 싶다. 35번째, 당신만의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낯선 작가와 낯선 방식의 소설들을 찾아보는 것 같고 작품 속에서 작가가 언급한 작품들은 일단 보관함에 넣어두고 보는 편이다.
36번째, 표지가 마음에 들었던 책은? 선택장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꼽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37번째, 평소 책을 읽는 장소는? 밖에서는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읽는다. 38번째, 주로 책을 구매하는 방법은? 교보문고 바로드림이나 알라딘 온라인 구매, 그리고 중고서점이다. 39번째, 신뢰하는 책 관련 인플루언서, 평론가, 블로거 등이 있다면? 책 DJ 카피나 홍보자료 평론가들의 평은 일단 믿고 거르는 편이다. 대가가 오고 가는 책과 관련된 평가들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까 싶다. 블로거의 경우는 그 사람의 주관적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 신뢰와는 다른 영역이다. 드디어 마지막 40번째. 나는 무슨 무슨 책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중고서점 가격이 3-4천원이었던 절판된 시집을 구하러 서울에서 인천 또는 대전까지 가보기도 했다. 이상으로 다소 삐딱하고 엉성한 책문책답이었다. 그럼 이만 뿅!